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300명 가까운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토사가 흘러내린 게 벌써 두 번째인데다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전성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뒷산 경사지가 움푹 패였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옹벽 보강공사 현장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길이 20m, 높이 10m 정도의 토사가 가림막을 덮쳐 아파트 단지 앞까지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2개동 106가구 2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는 최근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공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사를 그 토질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고 기술자들이 그렇게 강요해요. 실제 지난해 12월 초에도 한 차례 토사 유출이 발생해 시공사가 긴급 보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제시의회도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고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직각으로 그렇게 이제 그 흙을 파버렸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분명히 지적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건 너무 위험하다. 거제시는 내일 오전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NN 전성호입니다.